안녕하십니까, 병달TV 김대표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쉐보레 트랙스. 유리병으로 유명한데 와이퍼가 형상이 참 이상해요. 이 K시리즈 이렇게 생겼나요? 똑같습니다. 이게 호환이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거를 와이퍼가 잘 안 닦인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와이퍼 암까지 K3 암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해볼까 하고 왔어요. 일단은 어떻게 거지같이 닦이는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씨. 실내에서 촬영을 해보면은 잘 닦이는데? 남잖아. 갈 때 남잖아.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이게 화면에 다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잔상이 이렇게 다 남네요. 나머지가. 이게 K3로 갈면 다 없어져? 그렇다는데. 이게 트랙스 고질병이랍니다. 와이퍼 가격도 비싸고, 와이퍼 가격이 뭐 4만원대라 그러네. 여기 보시면은, K3 와이퍼 암이에요. 암 두 개, 와이퍼 두 개, 그 다음에 고무 캡까지 47,000원. 한번 요거 와이퍼 블레이드 갈 돈이면은 요거까지 전체 교환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도 더 저렴하게 갈 수 있고 또 이제 잘 지워진다고 해서 오늘 요거 교환하는 거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이거 세우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 이게 트랙스 문제점이 하나가 폰넷에 걸려서 안 열려요. 자, 요거는 15mm 목수입니다. 이건 또 써야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라두고. 안 빠져요. 여기다 이제 더블리드를 좀 뿌려주시고. 뿌려주시고. 살짝 톡톡 치면서. 아. 했습니다. 아, 뺐고. 이 보시면은 뭐 저희 뭐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맞춰서 끼면 돼요. 쇠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춰서 끼고. 요건 나중에 각도를 한번 조절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흙을 빼고. 망치 나가신다. 이거 흔들리는 거 보시죠? 좀 나왔어요. 아, 사투 끝에. 이게 스프링이 텐션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을 좀 맞춰 눌러주면서 이렇게 빼면 아주 쉽게 나와요. 알았어. 이렇게 세기형으로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때려 박아서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순정으로 샀네? 순정이 잘 닦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트에서 파는 것 바뀔 수 있죠. 각도 맞춰주고. 이제 흔적이 남았으니까 이따가 다시 살짝 기네. 네. 이따 예. 좀 다시 마치고요. 엄청 귀엽게 들어갔네. 이게 순정 OEM인데 비싼 와이퍼야 생각보다. 이거 똑같은 거 쓰려면 댄서 거 사야 되거든요. 각도 맞춰주고. 뭐, 이상한데? 각도가? 또 안 닦이면 어떡해? 얼추 맞네요 그래도. 살짝 다르긴 다르네. 후드를 닫았을 때도 올릴 수 있게요. 그건 안 올라갈 것 같아 죽어도. 어디가 안 올라요? 이거 위로. 얘는 포기해야죠 뭐. 얘는 끝. 얘는 그냥 고생만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 가조립 살짝 해주고 와이퍼 한번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잘 닦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고 올 때 전혀 남는 게 없습니다. 얘네가 문제점이 있어요. 보시면 암이 엄청 긴데 여기 안에 스프링 걸려 있는 게 힌지가 여기에요. 힌지가 여기 짧게 걸려 있으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현대 기아 거 보면 암 힌지 자체가 되게 길게 있어. 이만큼 더 길죠. 지렛대 원리를 생각하면 얘가 훨씬 힘이 좋은 거죠. 그럼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세게 쪼아주고 여기 고무 캡으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마무리. 그럼 마무리 테스트. 와이퍼를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오셜을 뿌리고 이렇게. 얘는 한 번만 움직이네요. 희한하게 여러 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셜을 뿌려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쉐보레 이제 기존에 달려있던 와이퍼 블레이드는 이게 물 뭐라 그러지? 물 잔상이라 그래야 되나? 물 아무튼 뭐가 많이 남았어요. 잔여물이 많이 남고 이제 워시액 분사물이 많이 남았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올라올 때 한번 여기 한 줄 생겼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저 교환할 때는 저 오른쪽 와이퍼는 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교환을 하고 나니까 이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오늘은 웬일로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일단 성공을 했네요. 성공입니다. 일단은 뭐 요거 그리고 와이퍼가 이게 더 이뻐요. 그러네요. 와이퍼도 저렇게 다 감싸져 있어가지고 프레임 안 보이고 뭐 일단 요거 교환하실 분들은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혹시 또 궁금하거나 다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니라 조전무님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교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거 촬영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실게요. 안녕. 안녕. 안녕.